대부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육신이 다하는 날까지 대를 물려 항전을 다짐한다. 그들을 결집시키는 것은 1987년 야신이 조직한 무력저항단체 하마스다. 이스라엘은 자살폭탄 테러 등 무력봉기를 이끄는 하마스의 지도자를 계속 제거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촉매로 더욱 강력하게 뭉쳐 저항하고 있다. 같은 시각 아파치 헬기 한 대가 팔레스타인 민가를 향해 미사일을 날렸다. 취재팀은 다급하게 현장으로 향했다.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군은 주동자 집만을 집중 폭격한다. 전날 테라비브 자살폭탄 테러 사건으로 민감해진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돌아오라 명령한 것이다. 자, 일로 일로 인원 인원. 우리 몇 명 타시는 거죠, 그러면? 그러나 마침 오늘 하마스 집회까지 열린 탓에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마을 전체를 공수해버렸다. 이 마을을 봉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동안 단속적으로 봉쇄하다가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그 평화 협정에 의해서 평화 회담에 의해서 다시 오픈을 했는데 급작스럽게 다시 봉쇄됐어요. 돌아갈 수도 없고 더 나아갈 수도 없는 막막한 지경에 놓인 것이다. 이스라엘 차량도 팔레스타인 차량도 팔을 묶어버린 임시 검문소 앞. 언제 열릴지 모르는 막막한 벽 앞에서 기나긴 차량 행렬만 꼬리를 문다. How do you feel about this kind of inspection, right? This kind of inspection makes you wait here, right? So it takes some time. Well, they know. I mean, the Israelis know, and Palestinians are living with the Israelis since then, until the Intifada started. To cut them at one time and so to separate them is, I think, it's difficult for both of us. Okay. Both of us, it's difficult.